득점. 볼로 경기 출발합니다. 아니면 KGC 김정민이 먼저 볼을 잡아냅니다. 아 초반부터 지금 지역방어예요. 네. 한의원이 3점을 들어가 들어갔습니다. 이광재? 네, 어제 경기에서도 갑자기 그 지역방어를 쓰면서 득점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KT가 수비에 성공을 좀 했었어요. 자, 이번엔 공격을 좀 살펴보자. 이광재고요. 박상호가 좌중간에서 돌파를 시도합니다. 벌기까지 이번 사이버 빠른 공격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김정근과 전성현 주고받고 한의원 전성현 석점 들어가 들어갔습니다. 로델 리바운드. 안양 KGC가 두 번의 슈팅 불발이 됐고요. 네, 이게 지금 그 지역 방어의 지금 성공이죠. 네. 로든 역시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근데 문제는 리바운드예요. 리바운드. 네. 네. 세 번째 찬스가 뭐 지금 주어지질 않으니까요. 네. 지역 방어를 깨는 외곽 슛이 지금 두 차례 벗어난 상황에서 KGC 어떤 공격을 만들어낼지. 한의원 선수하고 전성현 선수는 외곽 슛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샤클하게 쫓기고 있습니다. 오세근이 도점을 올려놓습니다. 오늘 첫 득점. 네. 안에서 해결을 해주네요. 오세근 선수가. 자 이제도 들어갈 때 김종근의 파울 거칠게 파울을 했습니다. 첫 파울 김종근이고요.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안양 KGC 입장에서 선수 교체에 좀 여러 가지 변칙적인 수를 지금 쓰면서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일단 벤치에 있는 선수들 그 이정현 선수 김기훈 선수라든가 네. 양희동 선수는 오늘 게임을 많이 뛰었기 때문에 조금 1쿼터에 조금 뭐 비슷하게만 가면 되니까 6맨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안양 KGC는 벤치가 더 화려한 모습이고요. 네. 네, 그렇죠. 사이먼 쪽으로 볼 투입될 때 파울이 나왔습니다. 김정근이 띄워주는 패스를 해줬고 자 이를 수비하던 이재도 선수였나요? 파울을 했습니다. 네. 고의적인 게 아니냐 이런 표정이었죠. 네. 이광재 파울이군요. 안양 KGC 스크린 받았습니다. 역시 외곽 석점이 짧습니다. 자 지금 한의원 선수의 적극적인 석점이 들어가질 않고 있고 박상호도 석점을 인앤아웃 리바운드 사이먼. 자 스크린 리바운드를 착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안양 KGC입니다. 전성현 한의원입니다. 아, 또 짧아요. 에어볼. 한의원 선수가 계속 짧네요. 네. 짧아요. 두 점밖에 지금 KGC에서 점수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수비 파울 김종근. 파울 두 개째. 어떻게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네. 현재 상황. 한현 선수가 지금 3점 슛 시도를 3개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영향이 있죠. 예, 그래도 김중기 감독이 믿고 계속 투입을 하네요. 이광재가 돌면서 두 점을 시도해서 한 번 따왔습니다. 역습입니다. 한의원 얼굴까지 도장 성공. 네, 그렇죠. 외곽 슛이 안 될 때는 일단 골 밑을 시도하는 게 맞습니다. 4대0 스코어. 히히 이광재 스크린 이용했습니다. 백한롤 보드님 멀리서부터 돌파를 해가면서 골까지 이번 오세근. 보드 선수보다 오세근 선수가 높아요. 네. 네. 노는 패스였고요. 사이먼 쪽으로 투입됐을 때 파울 얻어냅니다. 네, 어느 정도 뭐 득점은 좋지만 지금 주역 방어 좀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KGC에서 적응이 됐어요. 네, 주역 방어. 데이비 사이먼 선수. 자, 이제 1구 놓칩니다.
김승기 감독의 모습인데 아, 외곽 슈터들을 오늘 스타팅으로 내보내면서 적극적으로 네. 활약을 해보고 있는데요. 석점 성공률이 나오질 않고 있고 아 사이먼도 자유투를 놓치는군요. 두 개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첫 득점이 나오질 않고 있는 KT. 이광재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 단은 오세훈. 김종근 전성현 너걸 KT 이재도가 외곽으로 내줍니다. 이광재 4점 1루다. 자, 두 팀 다 좀 급하게 오펜스를 하고 있어요. 그 양 팀 다 외곽슛이 지금 잘 안 들어가고 있죠? 네. KT가 석점을 세 번 시도해서 하나도 들어가질 않았고요. 오세근 두 점. 오세근 선수 아, 점퍼 그 굉장히 정확하고 좋습니다. 네. 오세근 4득점에 리바운드 3개. 고든 미들레인지 두 점 성공. 오늘 팀의 첫 득점. 6대2 스코어입니다. 오세근 페이크 동작 이후에 두 점은 실패. 자, 너무 급해요. 박상호 김현민 볼러 치고 공격보다는 퀴즈씨. 자, KT에서는 그 뭐 외국인 선수가 사이먼의 그 사이먼에 대해서는 좀 키가 작지만 네. 급해요. 네. 좀 안 될 때는 득점이 계속 안 될 때는 좀 약속된 플레이 패턴 지시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광재를 들여보내고 김종범을 내세웠습니다. 헤딩 오세근 가로채기 이재도 수비셋 공격 둘 김현민 드롭에서 반칙 얻어냅니다. 슛하는 아, 과정에서 네. 파울.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너무 아쉬워하네요. 네. 김현민 선수가 플로우 바닥을 막 치네요. 네. 들어오면서 김현민. 네, 이건 아 진짜 좀 볼에 스핑을 조금만 넣어줬으면 들어갔을 텐데. 네. 아쉬운 마음에 플로우를 좀 미쳐봤습니다만 네. 조심해야죠. 자, 선수 교체가 아닌 KGC 쪽에서 많은데요. 네. 양희종, 사익스 지금 2점선까지 교체 출전하고 있습니다. 사익스, 양희종, 김정현까지요. 네네. 네. 자, 사이먼 선수가 들어갔고요. 김정현까지 들어왔네요. 네. 네. 김현민 자유투 1구는 실패입니다. 지금 수비가 KT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아, 지금 득점 찬스에서 득점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선수들이 이럴 때일수록 좀 약속된 플레이를 좀 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자유투 두 개 모두 놓칩니다. 사이스가 빠르게 넘어왔고요. 전성현 양희종 외곽 두 점을 실패합니다. 전성현 김종범이 거던 쪽으로 좋습니다. 다시 김종범이 외곽 석점 이르다. 야, 석점 오늘 네, 오늘 두 팀 다 잘 안 들어가네요. 그물을 림 네. 입구에 쳐놓은 것 같아요. 들어갔습니다. 슛이 계속 짧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KT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문제도 좀 있겠죠. 안쪽으로 볼 투입 오세근 전성현 바깥으로 내줍니다. 이정현이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공격 제한 시간 모두 소모되었습니다. 6대2 스코어 넉점 차긴 한데 안양 KGC도 달아나질 못하고 있고 네. 선수 교체를 네. 통해서 변화를 줍니다. 한희원 선수하고 전성현 선수한테 좀 3점슛을 많이 맡겼는데 네. 네, 지금 메이드가 안 됐어요. 문성곤 선수를 투입시킨 안양 KGC 전성현을 빼줬습니다. KT 역시 지금 1쿼터 6분이 흐르도록 2점밖에 넘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도비에 박상호가 올라갑니다. 핑그롤 실패. 사이스 양희종 빠르게 넘어왔고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이재도의 파울. 야, 그 뒤에 슛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득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민종이 밀려 쓰러졌고요. 이재도의 오늘 첫 번째 파울입니다. 다시 공격진에 가는 KGC. 네, 계속 지역방어입니다. 이정현이 밀고 올라갑니다. 양희종 외곽 석점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김현민. 그래도 저 KT가 디펜스 리바운드 꼬박꼬박 잘 잡아주고 있네요. 네. 레리고든 미들레인지 역시 치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본 따내는 KT 이재도. 고든 박상호 퍼스트업 준비 김현민입니다. 그 점 뱅크슛 실패. 고든 리바운드 이재도 돌파. 김종범. 박상호.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안에 KGC. 뭔가 좀 답답한 좀, 예. 그런 게 좀 있네요. 한 번의 공격 턴에 무려 세 차례 슛이 KT 나왔는데, 예. 하나도 메이드가 안 됐어요. 답답할 때 외국인 선수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보시면 지금 디펜스 리바운드는 잘 잡아주고 있어요, KT가. 거든 볼로 치고 터너로까지 나왔습니다. 사이스 대파 시도하고 들어갑니다. 발밑까지 밀고 올라갈 때 바로 얻어냅니다. 이재도가 지금 파우치고 끊었습니다. 자, 사이스의 돌파였고요. 네, 사이스 선수가 좀 욕심을 부렸죠. 그래도 뭐 파울을 좀 얻어가지고 이재도 선수가 지금 파울이 좀 많아요. 네. 1쿼터에 벌써 두 개의 파울이니까요. 자, 지금 이 2라는 숫자는요, KT 현재까지의 득점입니다. 글쎄요, 7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 뭐 점수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곽 슛이 좀 잘 안 들어가고 있고, 두 점 시도 10개 중에 한 번 들어갔고요. 석점은 네 번 중에 한 번도 KT 성공을 못했습니다. 어제는 KT가 전반 1, 2쿼터만 해도 51점을 넣었거든요. 네. 오늘 득점이 잘 안 되네요. 거의 야투 성공률이 뭐 양 팀 다 지금 제한 같은 수준인데요. 사이스 두 번째 자유투를 성공시킵니다. 7대 2, 5점 차. KT가 워낙 좋지 않은 흐름이라서 그렇지 지금 KGC 득점력도 1쿼터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KT에서 지금 디펜스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파울 나오면서 흐름이 잠시 끊겼습니다. 사이스가 반칙을 했군요. 네. 정희원 선수 들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정희원 선수가 이렇게 득점이 안 될 때는 네. 이렇게 파울이라도 얻어서 자유투로 득점, 그러니까 꽉 막힌 거를 뚫어야 되거든요. 네. 네. 득점 성공되었습니다. 정희원 선수는 올해 지금 시즌 네 번째 경기 출전이고요. 세 번의 경기에서는 11분 57초의 출전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이건 KT의 2라운드로 네, 이건 드래프트에서 뽑힌 정현 선수입니다. 네. 7대 4 석점 차. 사이스 안쪽까지 파고들며 도전 시도했으나 실패. 그리고 무리한 지금 파울을 범했습니다. 네, 지금 팀 파울이죠? 자이트 두 개가 네. 바로 주어지겠네요. 네. 확률 높은 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선수가 좀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팀으로 전염이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양 팀 다 전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팀 파울의 한 차이트 1구 성공시키는 거든. 레리 고든 역시 오늘 3득점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당 14.4득점. 한 점차 고든의 사이트 두 개를 모두 넣었습니다. 1쿼터는 2분이 남아있고요. 이정현 나 패스를 받아 오세근이 네. 이정현 선수는 어시스트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봐줘야 됩니다. 좀 호흡이 잘 맞았죠? 오세근 선수하고 이정현 선수요. 네. 9점 가운데 오세근이 6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범이 뚫고 들어왔고요. 페인트 좀 바로 바깥쪽. 고든
버스톱 시로 볼 살려냅니다만 공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다른 책이 문성곤. 문성곤이 직접 레이업 볼로 갈 때 파울. 자, 이제 두 개가 주어집니다. 문성곤 선수도 경기 때 그 덩크가 나올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예, 덩크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정기원 선수가 파울을 했습니다. 세트 두 개. 2015년도 1라운드 전체 1순위 문성곤 선수의 모습. 네. 시즌 첫 회는 워낙에 또 그 선수들이 같은 팀에 있는 선수들이 멤버가 좋아서 뛸 기회를 많이 못 잡았는데 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문성곤 선수. 이번에 그 이번 시즌은 지금 평균 한 15분 이상은 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1대 6 스코어입니다. 뒤지고 있는 페이트구요. 최창진이 넣어줬습니다. 김정범 백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컨 찬스 모든 이마저도 들어가지 않았구요. 사이스로 연결 오세근이 도전을 올려놓습니다. 13대 6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KT 벤치입니다. 자, 점수가 지금 두 배 차 벌어지는 상황으로 변했고요. 사이엑스가 들어오면서 공격 템포가 좀 빨라졌어요. 네, KGC. 많이 빨라졌고 지금 자, 그리고 오늘 관중석에 강정호 선수가 찾아왔군요. 네, 메이저리그죠. 네네, 피츠버그 파이러츠에서 뛰는 선수고 상당히 뭐 성공적인 시즌을 보여줬습니다. 타율은 2할 오픈대였지만 홈런이 21개 뭐 62타점의 기록을 보여줬던 강정호 당당하게 주전자리를 차지한 선수고요. 오늘 또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안양과 부산 경기를 지금 찾아서 판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KT 중계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안양 쪽이 아닌가. 네, 강정호 선수가 아무래도 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다가 지금 비시즌 기간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쉬는 기간을 이용해서 농구장을 찾아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실제로 농구 좋아하고 뭐 운동 삼아서 취미로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 고등학교나 네. 대학교 때 그 야구 선수들하고 농구 선수들이 좀 친한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대회 보면 강정호 선수도 뭐 대표 선수 오래 했고 여기 또 대표 선수들 있으니까 아마 네. 친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비시즌을 잘 쉬고 또 내년 시즌 잘 준비해서 한국 팬들에게 기쁜 소식을 좀 많이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정호 선수가 오늘 안양 KGC와 부산 KT 경기장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뭐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팬의 한 명으로서 네, 그렇죠. 지금 구장에 찾아와서 경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KT냐 KGC냐 어디 응원할지 잘 모르겠고요. 네. 자, 오세근 선수의 활약이 오늘 돋보이는데요. 지금 1쿼터 초반에 외곽 슛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네. KGC에서 그래서 그 실타래를 그 오세근 선수가 잘 풀어줬어요. 그렇습니다. 13점 가운데 8점을 현재 오세근이 득점해주고 있는 KGC입니다. 자, 작전 시간 이후에 KT가 달라진 움직임을 보일지. 1쿼터는 40여 초 남아있습니다. 김종범이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살려내지 못하네요. 공격권 KGC로. KT 선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KGC 선수들이 수비가 좋습니다. 네. 턴오버 숫자가 KT가 4배 많습니다. 오세근이 돌면서 원 핸드슛 성공. 두 자릿수 득점 넘어서고 있는 오세근. 아, 6쿼터예요. 네. 자, 최창진 파고들면서 클러치 동작 이후 KGC가 보러 왔고 사이엑스 드리블 돌파. 오세근 바로 보냅니다. 실차이트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 방금도 KT 오펜스 할 때 그 최창진 선수 그 지금 운동을 합류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손발이 좀 안 맞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자, 고든의 움직임을 완전히 회피했고요. 네. 오세근 선수 득점도 많이 하고 리바운드도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자유 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세근 선수가 지금 리바운드 다섯 개나 했어요. 네, 오늘 경기에서만요. 네. 10득점에 5리바운드. 사이트 두 번째는 성공시킵니다. 16대 6, 10점 차고요. 남은 시간은 14초. 김정범. 왼쪽으로 돌파. 2점. 짧습니다. 오세근 리바운드.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사이스 오르겠습니다만 이미 구조가 올렸습니다. 빠르네요. 사이스. 자, 1쿼터 양팀 득점력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 가운데 16대 6으로 안양 KGC가 10점의 리드를 한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잠시 후 중계방송 이어드립니다.